등장이 뭘 기울하네. 뭐야? 오늘은 아라 씨가 가수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활동하는 날이다.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때 노래 교정이 시급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제 노래를 교정해 주셨죠. 그래서 선생님 대 제자로 그때부터 제가 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노래는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워낙 노래할 때 본인이 행복해하고 막 이런 캐릭터니까 그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또 노래를 쉬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놀랍기는 하네요. 뭘 한 거야, 노래를 해야지. 혼난다. 노래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. 객석은 없지만 실시간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무대.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. 진짜 공황 상태? 어떡해요? 한다. 응. 한대요. 큰일 났다. 자, 오늘의 미기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자,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고아라 씨와 함께 미기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랜만에 활동해 아라 씨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은 역시 가족. 아유, 오랜만에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무대 위의 가수 고아라. 참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. 오늘 이 미기쇼를 계기로 다시 아 내가 정말 노래 사랑하는 가수였지 라는 마음으로 되살아나셨으면 좋겠다. 네. 우리 가수 고아라가. 네. 저 근데 저 엄마 딸에게 보내는 부부의 응원 댓글. 아라 씨도 보자마자 아빠랑 안 손댔어.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신데 우리 그런 거 한번 합시다. 영상 편지. 노래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 많이 하셨던 두 분이 12년째, 13년째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힘든 산을 넘을 수 있게 뒤에서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끄럽지 않은 행복을 기운을 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길. 나 죽였어! 지금 선언했어! 들었지? 가수 한 대! 그렇게 좋아? 좋지 그럼!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울었는 내 마음속으로. 맞아,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. 그리고 한편으론 또 다른 마음인데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여기가 마음이 짠하지? 내가 짠하네. 저게 참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역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딸. 딸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한다.